오늘은 시드니에서의 진짜 마지막 날. 이걸 올릴 때쯤이면 난 한국일 거야 아마. 진짜 월드스퀘어. 어? 와, 내가 7년 동안 다녔다. 7년 동안 여기는. 오늘은 그냥 마지막 촉삭이야. 마지막 촉삭이. 일러세요. 아, 오늘 마지막 눈썹이네. 오늘 마지막인데 잘해줘요. 아. 그렇게 좋아, 릴리야. 그렇게 좋아. 아, 오빠랑 마지막인 거 알고 그러는 거야, 뭐야? 어? 그렇게 좋아, 마지막인데. 아유. 어떡하려고 우리 애기. 내부도 못 보는데. 공항까지? 그런가? 택시 타야 되나 내일? 택시 타, 택시. 아, 근데 트레인이 좋은데. 내가 아무리 내일 가도 방콕에서 볼 날이 한 달도 안 남았네. 아, 시간이 그렇게 빨라요? 응? 아휴, 릴리. 그나저나 이거 한국 가면 어디서 하지? 에헤. 머리색 진짜 같아. 이거 봐. 왜? 이거 봐. 뭐, 보이죠? 눈, 뭐가 보여? 눈이 개짝짝이잖아. 와, 근데 큐티클이 진짜, 진짜 대박이다. 내가 큐티클 한번 보여줘야 돼. 뭔데 이 큐티클이? 이거요, 이거. 얘네들. 이거. 큐티클. 이게 좀 없어야 되는데 이거 커피 이거 예? 이거 더러워. 이거 약간 좀 많이 지워지네. 요새 아빠랑 영상 통화하면은 아빠가 맨날 저희 아빠 진짜 외모 지상주의거든요. 네. 맨날 제 동생 보고는 저 얼굴 너무 기르니까 탁 쳐버리고. 저희 아빠 누구 사람을 보면 얼굴부터 지적해요. 저거보고 요새 너무 눈이 이상하다고 쌍꺼풀 다시 해야 되겠다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희 아빠 근데 이번에 자기는 눈 밑에 뭐 하러 간대. 근데 아직 60이 먹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외모에 관심이 많아. 누구 보면 얼굴 지적부터 해. 처음 보는 사람한테. 큰일 났네. 나도 얘를 한번 보여드리면 날 보여줘야 되는데. 얘 한번 보여줘야 보여주면은 뭐 날 보여줘야 돼. 뭘 뭐라고 할래나?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아. 아니, 안이랑 데미는 둘 다 했잖아, 같은 수술을. 했지, 둘 다. 내가 요새 손님들한테 오면 다 물어보면, 뭘 물어보는지 알아요? 요새 한국에서 가슴 수술 진짜 두 명 중에 한 명이 한대요. 엘리야 친구가 거기 성형외과에서 일하는데 진짜 두 명 중에 한 명꼴로 진짜 가슴 수술 한다 그러더라. 내가 근데 그 얘기를 손님한테 했더니 손님들마다 다 저 자기도 했대. 엘리야랑 나만 안 했다니까, 진짜로. 저 그때 방콕 갔을 때도 내가 동생이 그랬대, 우리 보고. 꼭지만 있는 년들이라고. 꼭지만 있는 년들. 우리가 자꾸 놀리고 장난치면은 꼭지만 있는 년들은 조용히 하래. 왜 자격이 없대. 아, 형이 웃기니까. 자기 와이프랑 자기 누나 친구한테 그런 거 아니야? 그 뭐라 했는지 알아? 이번에 우리 방콕 가면은 너네 때문에 쭉 구독자 많이 없어질 것 같다고. 아니랑 데미는 가슴이 큰데 너네는 꼭지만 있어가지고 보여줄 게 없대. 아, 이쁘다. 릴리야, 오빠랑 마지막으로 산책 갔다 와요. 내가 목욕 할 거야. 아이고, 올 거예요 또. 다녀오세요. 갔다 올게요. 다녀오세요. 네. 오빠가 오늘 오페라하우스 보여줄게요, 릴리. 아, 귀여워요. 친구 릴리? Yeah, Lily. Yeah, that's how you say it. Like, it's Lily. Oh, yeah. 릴리야, 저게 뭐라고 저렇게 줄 서 있니, 릴리야? 어? 아, 그치? 아이고, 좋아.
또 다시 죽이네. 릴리야, 이제 봉투 없어요. 무조건 참아야 돼요. 응? 걷는 게 힘들어. 힘들어요.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애기. 발 걸친 거 봐, 이거 발 걸친 거 봐. 아, 귀여워. 내가 진짜 호주 처음 와서 오페라하우스 처음 봤을 때 리액션을 보여줄게. 맨날 무슨 교과서에서만 보다가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잖아. 왜 그 교과서 보면은 막 되게 하얗잖아. 쎄하고 웅장하고. 근데 실제로 보지 누래. 너 오페라하우스 안 가봤다고? 처음이야. 처음이야 진짜. 릴리야, 오빠가 촌놈이에요. 마지막 하버브릿지지. 자, 이제 여기 코너를 꺾으면은 이제 오페라서 나오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코너를 꺾으면은 이제 타다. 역시나 사람이 많지. 지금 여기는 영화관이야. 호주에 있는 영화관. 그럼 뭐 하겠어? What did you do last week? I went to opera house. What did you do last week? I went to opera house. 가지 마. 가지 마. 워홀 때는 영화관 가는 거 아니야? 어우, 멋있는데. 어? 아. 내가 매번 오페라 올 때만 느끼는 건데 있잖아. 중국인 반 인도인 반이야. 야, 호주 맨 처음 와서 여기 봤었을 때는 별로였는데 이제 갈 때 돼서 보니까 또 괜찮네 또. 힛! 릴리 힛! 힛! 내가 이거 보고 실망 많이 했었어 그때. 이게 실제로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두런 데잖아 이렇게. 목욕탕 같지? 응, 목욕탕. 응, 목욕탕 같아, 목욕탕. 냉탕. 냉탕. 무슨 그냥 냉탕 벽돌 같아, 이거 다. 바가 있네. 여기서 일하면 좋을 것 같지? 여기가 일터가 되는 순간 거기는 감옥이야. 감옥이야 그냥. 옛날에 여기 스웨덴 여자친구랑 와가지고 아니다
경치 좋네. 응? 아, 저기를 맨날 트레인 타러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우 지겨워. 갈까요 릴리야? 원달러 릴리. 아이고. 나는 누군가? 또 여기 어딘가? 이제 가요 우리 릴리. 진짜 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국 찜질방 가서 만지면 되지만 그래도 호주표 찜질방 한번 만지고 가야지 이렇게. 어우 무지개 보인다. 아휴 아쉽냐. 이게 이제 보타닉 가든이라는 곳이야. 보타닉 가든. 보타닉 가든. 아, 스펭냐, 바바리, 치와와, 뱅냐오. 아이고, 다 왔어요. 애기 왔어. 우리 애기 왔어요. 아유, 오늘 진짜 마지막이네. 릴리야, 오빠 이제 가요. 응? 어, 또 언제 보나 우리 애기? 응? 진짜 가? 가야지 그러면. 언제 다시 와? 모르겠어요. 진짜 가? 실감이 안 나. 나도 실감이 안 나. 5년을 봤는데? 그러니까 말이 5년이지 씨. 그러니까 그놈 비자가 뭐라고? 1년에 두 번씩 와. 돈 벌어서. 진짜 간다 릴리야. 바이. 진짜 가 오빠. 바이. 그럼 이제 한국에서 보는 걸로. 어. 선생님. 아. 주세요. Beautiful. 아 예예예. 예, 예. You're beautiful. 미야카. 왜? 오늘 룽조จะกลับบ้านแล้วกลับไปประเทศลุงโจแล้วลุงโจไม่มาหาเราอีกแล้วอืมมาชิซ่า맛있어? exercise, John? What? Exercise. You ask me how to spell exercise.
어차피 아니는 8월 달에 한국 오기로 했으니까 그때 보면 돼. 아, 근데 우리 비아가 아, 비아 보고 싶다. 아, 아. 오와, 오와. 哦哦 Joe, thanks for visiting us in Australia for the last 7 years. It's been amazing. I miss you. I'm sure all your adventures in Korea will be even more fruitful, and we'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I believe Aunt's coming to visit you in August, so get ready. That's exciting. Okay? Thank you. Don't go. 삼촌 갈게. 갈게. 아, 다 끝났네 이제. 다 끝났어. 아, yeah. 뭐야? Happy birthday, Joe. Hey. For your traveling. Hey, don't do it. Happy your journey. 아, 얼마야? How much? Thank you. 아. Bye bye, Joe. Bye. Bye, Joe. Bye. Thank you for everything. Bye. We'll miss you. Love you. Love you. I'm actually sad, actually. Yeah, me too. Give me a hug. Give me a hug. Thank you for all your time. Bye. Bye. Good luck. Safe flight. Safe flight to Korea. Thank you for everything.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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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ent to Opera House. I went to Opera House.